90년에 에르메스라 불리는 이 라벨은 옛날부터 정말 많이 썼던 그림인데 이 효능이 똑같다라는 글을 봤습니다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지성피부 올팔터 뷰스타 하나보냅니다. 약 20만원대의 크림, 3천원대 구매한 이 니베아 크림이 효능이 똑같다라는 글을 봤습니다. 그래서 하나보노가 실험을 해보았어요. 과연 어느 크림이 하나보노의 픽을 받았을까요? 이 라메르 크림 정말 정말 비싸죠? 저도 얘를 그냥 구매하지 않고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. 크림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는 요 라메르, 네, 얘는 미라클 브로스라는 성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. 마치 SK2에서 피테라가 유명하듯이, 네, 라메르에서는 미라클 브로스라는 성분이 유명하죠. 화상을 입었던 나사의 연구원이 뭐 12년간 이 화상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성분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라메르의 제품들이 굉장히 고가죠. 그런데 바로 요 니베아 원통에 들어있는 요 크림 있죠. 옛날부터 정말 많이 썼던 크림인데 요 크림이랑 성분이 비슷하다고? 사실 요 니베아 크림은 한국에서 출시한 크림 말고 독일 니베아 크림이 성분이 똑같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. 근데 조사를 또 거듭한 결과 뭐 2016년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출시되는 건 뭐 독일에서 출시되는 게 내용물이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. 드럭스토어에서 구입을 했죠. 약 3천 얼마? 이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뭐 성분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다른 거를 살펴보면은 라메르에서는 미라클 브로스라는 성분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죠. 여러분들도 이제 전성분을 읽을 때 맨 앞에 이제 있는 성분이 그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간 거를 뜻한다고 해요. 그래서 미라클 브로스가 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그래도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. 확실히 두 개의 제형을 살펴보면은 제형상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. 제형상에 또 봤을 때 지점토를 만지는 것 같은 굉장히 꾸덕한 질감. 두 개 다 질감이 살짝 그렇게 꾸덕하고요.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꾸덕하냐를 보자면 네, 라메르가 조금 더 꾸덕합니다. 니베아 같은 경우는 꾸덕한데 좀 유분기가 있어서 발림이 좀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거는 있어요. 대신에 얘는 좀 문질러서 흡수시키는 데까지가 라메르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. 라메르에서 신기했던 거는 꾸덕하기 때문에 뭔가 유분기가 굉장히 많고 또 얘가 되게 오일리하지 않을까? 지성피부인 내가 쓰기에는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분기가 느껴지는 그런 또 느낌은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꾸덕함에도 불구하고 흡수력이 매우 빨랐어요. 제가 또 지성이잖아요. 그래서 두 개의 유분기를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바르고 나서도 니베아가 좀 더 끈적이고 그런 유분기가 절절 흐르는 그런 게 좀 남아있더라고요. 바르고 나서 유수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제가 이제 라메르 크림이 좀 유분기가 적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발랐을 때도 유분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. 대신에 이제 니베아 크림은 유분기도 많은 대신에 수분도 조금 더 높더라고요. 자고 나서 아침에는 어땠을까요? 아침에도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유수분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제품이 거의 흡사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속당김을 느끼셨나요? 아니요. 두 제품 다 속당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유수분 밸런스는 두 제품이 거의 비슷했다는 거. 근데 두 제품 다 속당김도 잘 잡아주고 그런 홍조가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. 또 트러블 유발도 없었어요. 그래서 놀랐던 점은 두 제품이 가격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뭐 유수분 밸런스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었다는 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조금 있다면 저는 니베아 크림이 확실히 유분기가 많아서 이 제품을 얼굴에 바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. 낮에 이 제품을 발랐다면은 글쎄요 아마 유분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두 가지를 바르고 유수분 밸런스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발림성에 있어서 저는 라메르 크림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비싼 제품이 피부에 좋겠구나 라는 그런 편견을 깨준 리뷰였죠. 뭐 비싼 제품도 있고 저렴한 제품도 있고 뭐 하이 어플을 쳤을 때 성분이 안 좋은 제품도 있고 성분이 좋다고 또 인정받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정말 정말 다양하잖아요. 제일 1순위가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. 저한테 제일 잘 맞는 화장품이 저한테는 정말 좋은 화장품이니까.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?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써본 화장품보다 써볼 화장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.
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심합니다. 앞으로 정말 많은 화장품을 경험해보겠어. 네,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한테 궁금하신 점 요청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